자, 첫 번째 일과제인 내추럴 메이크업입니다. 자, 내추럴 메이크업의 특징으로는 화장이 진하게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눈썹의 표현, 그리고 입술의 표현, 그리고 전체적인 색조의 표현, 아이라인의 표현 등이 진하게 표현이 되면 이 과제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러스트와 같이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추럴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메이크업의 피부 표현입니다. 자, 내추럴 메이크업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인데요. 사실 피부 표현이 너무 두껍거나 피부가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든지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될수 있도록 이 메이크업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색조에서도 우리가 눈썹이라든지 아이섀도우의 표현 자체에서도 일과제의 특징이 제가 색조가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하거나 그리고 색조가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포인트 자체가 너무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이브로우는 브라운 톤을 사용을 하여서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펄이 없는 색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색조 사용을 할 때, 아이섀도우 팔레트에서 미세한 펄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추럴 메이크업에서는 펄이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여서 자연스럽고 우리가 미세한 펄이라든지 광택이 나지 않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라이트 표현이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표현은 눈썹 뼈라든지 아니면 T존 부위 그리고 눈밑 부분 등에 약간의 화사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색조를 넣어주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메이크업은 유일하게 우리 전체적인 과제 중에서 속눈썹을 붙이지 않는 그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인조 속눈썹을 사용을 하지 않고 뷰러를 사용을 해서 속눈썹을 컬링을 해주신 후에 그리고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컬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검정색이나 너무 진한 메이크업을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는 것은 이 메이크업에 어울리지 않는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립라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내추럴에서는 립라인이 너무 강조된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립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입술을 색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메이크업은 사실 전체의 이 수행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과제 내추럴 메이크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베이스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단계, 그리고 파운데이션 단계, 파우더 단계로 해서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의 느낌으로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파운데이션 단계를 할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피부톤보다 한톤 밝게 또는 메이크업의 톤을 피부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톤으로 가볍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퀴드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골고루 펴서 발라주시면 되고요. 라텍스 퍼프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피부톤이 두껍게 되지 않도록 골고루 펴주시되 얼굴에 잡티나 결점은 커버가 되도록 베이스 처리를 해주세요. 자, 다음 단계는 파우더 단계인데요. 파우더는 퍼프를 이용을 해서 파우더를 바른 후에 살짝 문질러서요. 퍼프를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퍼프를 쓰실 때는 하나만 이용을 해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단계는 눈썹이고요. 눈썹은 모델의 눈썹의 결에 따라서 스크럽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빗어주시고요. 파우더에 잔여물을 없애주신 후에 샤도우를 이용해서 눈썹 결 모양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눈썹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듯이 이제 그려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진하게 색상을 넣는다거나 너무 이렇게 오려낸 듯하게 따는 듯하게 눈썹을 인위적으로 그리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 과정은 아이섀도우의 단계인데요. 아이섀도우는 브라운 톤과 베이지 톤을 가미를 해서 선이 생기지 않고 홀 모양이 생기지 않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해서 내추럴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도록 눈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서 베이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전체에 베이지 컬러를 넣어주시고요. 이 안쪽 부분으로 해서 브라운 컬러를, 라인 쪽은 조금 진한 색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실 때, 이때 아이홀의 모양이 생기거나 그라데이션이 뭉치거나 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자, 언더라인 쪽은 눈의 3분의 2 지점 또는 2분의 1 지점 정도까지 브라운 섀도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언더 섀도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내추럴 메이크업의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 속눈썹 안쪽을 메워주듯이 겉으로 라인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뷰러를 이용을 해서 속눈썹을 컬링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살짝 모델 눈을 아래로 본 후에 속눈썹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마스카라는 속눈썹 아래쪽으로 살짝 컬을 넣어주셔서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컬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브러셔를 할 건데요. 브러셔는 얼굴에 자연스럽게 살구톤의 색상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볼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술 표현을 하겠는데요. 입술 표현은 베이지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 라인이 너무 진하게 보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바르실 때는 립 제품은 항상 제품을 덜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메이크업까지 하신 후에는 얼굴에 하이라이트와 쉐딩을 살짝 넣어서 너무 진하지 않도록 표시가 너무 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추럴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얼굴의 입체감이 너무 분장한 듯하게 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크업 하실 때 눈밑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하이라이트 처리 해주시고, 턱끝 쪽도 밝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추럴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